2023년 9월에 아이폰 15과 애플워치 9의 공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많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도 아이폰 10세대 공개 시 X라고 공개한 것처럼 애플워치 10주년도 같은 형식으로 애플워치 X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2014년 공개, 출시는 2015년에 되었기에 애플워치의 X도 공개는 2024년에 되고 출시는 2025년에 될지 아니면은 같은 2024년에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애플워치 X에서는 더 얇은 케이스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밴드를 업그레이드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첫 세대부터 다양한 밴드를 호환할 수 있도록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는데 애플워치 X에서는 새로운 마그네틱 밴드 메커니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슬라이드 형식의 밴드는 애플워치 버디에 공간을 많이 사용하기에 마그네틱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아이폰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마이크로 LED는 애플이 2024년도 아이폰과 새로운 애플워치 X의 도입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기존에 있던 OLED보다 10배 밝고 효율성이 높으며 색감과 해상도, 내구성이 업그레이드가 되기에 많은 유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저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온 만큼 건강에 관한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애플워치 X에서는 혈압 모니터링 기능도 갖춘 최초의 애플워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애플워치 X의 이야기가 점점 나오면서 올해 출시가 될 애플워치 9의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에 출시한 애플워치 7에서 8에 업그레이드 된 것과 이번에 8세대에서 9세대의 업그레이드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업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8세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는 그냥 계속 사용하시다 애플워치 X를 구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애플워치 울트라를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존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